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며 신나게 놀고 있는 짱구와 아이들. 철수는 짱구에게 공을 패스해 주지만 짱구는 엉덩이로 공을 숲속으로 날려버리는데요. 아이들은 공을 찾기 위해 담 밑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규모의 대나무 숲 때문에 놀라는 아이들. 아이들은 숲을 두리번거리며 공을 찾고 있는데 숲의 중간에 떡하니 있는 집과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철수는 할머니에게 그건 우리 공이니 돌려달라고 하지만 단번에 싫다고 대답하는 의문의 할머니. 그러면서 자신을 대나무 공주라고 소개하더니 아이들에게 공처럼 둥근 것을 가져오면 축구공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공을 받기 위해 숲속으로 물건을 찾으러 가는데 철수는 둥그런 달이 찍힌 사진을 가져오지만 할머니는 이거론 안 된다며 퇴짜를 놓고 맹구가 가져온 동그란 전병을 먹고 또 퇴짜, 훈이가 가져온 물건들도 할머니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짱구가 엉덩이 묘개를 펼치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고향인 달이 떠오른다며 눈물을 흘리고 갑자기 피곤해진 건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들은 결국 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후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는 할머니의 집.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공을 돌려받으러 다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지만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아이들. 하룻밤 사이에 할머니의 집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맹구는 할머니의 집이 우주선이고 할머니는 달로 돌아갔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아이들의 축구공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대나무 숲을 빠져나오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대나무 숲은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숲으로 추정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이 숲의 전설은 에도 막부 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귀신과 오니가 출몰하는 곳이어서 이곳을 신사로 봉인했다고 하네요. 짱구와 아이들은 귀신에게 홀렸던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